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드디어 광고에서 많이 보던 그 네모 팬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도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 SNS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이 보이는 것들이 내가 딱 필요할 때쯤 하면은 내 알고리즘을 타고 오는 건지 내 마음을 읽은 건지 딱딱 광고에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좀 편한 팬티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와이어 있는 브라는 안 입은 지도 되게 오래됐고, 라인이 있거나 너무 타이트한 그런 팬티도 안 입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좀 중요한 날, 뭔가 내가 속옷이 예뻐 보여야 되는 날, 그런 날 빼고는 굳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맞춰서 딱 예쁜 뭐 레이스 달린, 리본 달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보여줄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입고 또 불편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심리스, 와이어 없는 거, 그리고 조이지 않는, 최대한 편안한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제가 입어봤던 것 중에 슬림라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삼각, 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모 팬티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도 드로즈를 입는 그런 세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드로즈 많이 입는 거못 봤는데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원조가 슬림라인의 네모 팬티라고 해요. 보통 가격 차이가 좀 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슬림라인을 입는 이유는 이게 또 입어보면 질이 다르다 이런 말보다는 저가형 제품은 다리 본딩 부분이 조금 잘 늘어나거나 허리 부분이 이제 좀잘 늘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퍼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입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심리스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저렴한 제품을 살면 그만큼 이렇게 약간 잘 퍼진다 그래야 되나?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본딩 처리가 다르다고 해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가 223만 장이 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고 후기만 해도 11만 건이라고 해요. 허벅지까지 오는 안정적인 기장에다가 와이 좀 부각이 없어서 그냥 사실 딱 입었을 때 팬티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약간 레깅스 같은 느낌이 나서 저도 이거 입었을 때 이거 잘못하다간 착각하고 이대로 운동 가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편했고, 뭐 앉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했었을 때그 팬티의 자극이라든지 압박감이 전혀 없어요.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기 전에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짜잔. 제품은 진짜 약간 남성 속옷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입었을 때 약간 레깅스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이게 팬티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주로 잘 보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가 봉제선이 좀 저렴한 제품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지면서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스 팬티 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요렇게 이렇게 떨어져서거든요. 근데 이 슬림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잘 밀봉이 돼 있고 여기가 딱 부착이 딱돼 있기 때문에 잘안 떨어져요. 뭔가 대충 본드로 붙여놓은 느낌이 아니라 여기 열심히 이렇게 봉제로 딱 박음질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걱정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착용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편한지, 이 제품을 입었을 때왜 제가 레깅스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사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팬티야? 싶을 정도로 뭔가 전혀 뭐 이대로 그냥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더라도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기 밴딩 포인트 여기거든요. 이게 딱 달라붙죠. 이렇게. 이게 안에 생리대를 부착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을 할 정도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까지 딱 밀착이 돼서 이렇게 처지죠. 도와줘요.